6조 단경 78번째 시간입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모든 좋고 나쁨을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깨끗한 마음 바탕에 들어갈 수 있으니, 깨끗한 마음 바탕은 맑고 늘 고요하면서도 묘한 작용이 끝이 없습니다. 슬그머니 가르침을 받고서 문득 크게 깨달았다. 그대가 만약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모든 좋고 나쁨을 전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고, 거기에 또 무슨 요체라고 하는 게또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해야 되죠.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데, 뭐 좋다 나쁘다만 생각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뭐 그냥 이거는 이런 말 저런 말할 것도 없고, 바로 곧장 그냥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 뭐냐, 이거 뭐가 아니에요. 바로 곧장 바로 통해서 그냥 이거죠. 이제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러 하면은 그게 다 생각으로 가버리니까 맞지가 않고, 그냥 바로 이겁니다. 그냥 바로 이거죠. 그래서 뭐 마음이니 요체니 하는 그런 말도 뭐할 필요도 없고, 실제 지금 여기 뭐냐,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냥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제 이걸 뭐 그냥 이름을 그래 붙인 것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뭐 이제 그렇게 뭐 마음이니 뭐 돈이 하고 이제 붙인 거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당장 여기 무슨지 뭐가 있느냐, 그냥 이거 하나가 있죠. 이 일이지, 이거 하나가 그냥 바로 이것뿐이에요. 바로 곧장 이거지. 여기서 뭐 이게 뭐 어떤 것이다, 마음이 어떻고 요체가 어떻고 뭐 그렇게 이제 또 얘기가 되면은 이게 뭐또 이게 다 생각입니다.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름 붙이기 이전에 이거는 이렇게 명백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붙여버리면 벌써 이게 안 맞아요. 그냥 바로 이거죠, 그냥. 바로 이거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근데 이거는 뭐 무슨 아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는 거뭐 뭐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맛이 없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할까, 부정할 수 없는, 어떻게 할수 없는 진실이고 어떻게 할수 없는 사실이지. 그냥 이 일이 하나 있을 뿐인 거죠,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해 보면 그게 이제 아닌 겁니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실제 이게 뚝 드러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인 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살아 있고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이제 뭐안 맞는 거지, 그게.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몸이 뛰면 되는데, 입을 가지고 뭐 달린다 하면 그게 뭐 그게 안 맞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실제가 이렇게 분명한데 이거 뭐 무슨 말을 붙이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이게. 이걸 이제 뭐 이름을 그래 붙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일 하나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뭐, 이렇게, 뭐, 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고, 활짝 깨어 있어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얻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이게 이제 이렇게 밝게 딱 드러나 있으니까,
뭐 미혹할 것도 없고, 뭐 되게 헤맬 것도 없고, 속을 것도 없고, 우리가 이게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 속으로 잠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 스크롤 속에 잠겨가지고 막 사람이 말하자면 깨우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은 항상 이게 이렇게 분명하니까 어떤 무슨 그런 경계나 뭐 어떤 그 무엇에 오염이 되질 않고 뭐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게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다 하면 벌써 이게 안 맞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게 분명한 거지. 뭐 마음의 요체를 하려면 뭐를 어떻게 하시오? 그건 벌써 그거 다 생각을 한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방편을 쓰려면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지만은 뭐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아마 두 말씀만 할 것도 없고 바로 이거다 이렇게 바로 말하자면 막 공격을 바로 탁 들어가는 게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뭘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아무래도 좀 간접적인 그런 그것보다도 그냥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제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은 이제 하여튼 뭔가가 와닿는 게 없을 거예요.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뭐 이제 분별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제 그 말이죠. 헤아리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 말이니까. 이건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기본 조건이 뭐 항상 이거니까. 뭐 당연히 하는 얘기죠, 이거는. 근데 뭐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이걸 이제 이게 법이다, 도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도 그 말, 그런 건 이제 방편을 한 얘기고, 어쨌든 실제로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이게 항상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이 불이 켜져 있다 할까? 이게 살아있는데, 이제 생각에 닿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에 막 오염됐다 할까? 휩쓸려 간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매우 간단한 겁니다. 이게 분명하냐, 아니면 생각이나 그런 기분이나 느낌 이런 데 휩쓸려 있느냐, 그둘 중에 하나거든. 그게 생각, 기분, 뭐 느낌, 뭐 이런 데 휩쓸려 있으면은 그건 이제 중생이고 망상하는 사람. 이게 딱 드러나서 이렇게 뭐 드러나면 이게 이제 깨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고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뭐 깨어 있다고 할수 있는 거고 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공부는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탁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안 되니까. 자꾸 이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깨끗한 마음바탕에 들어갈 수, 뭐, 마음바탕이 깨끗하다.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굳이 말할 필요 없는 말들이,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사실상 이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마음바탕이 뭐 더러운지 깨끗한지 여기에 실제 여기에 계합이 돼서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더럽다 깨끗하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결국 깨끗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분별에 이렇게 물들어 있을 때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분별에 물들어 있으면 뭐 분별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으니까 그건 더러운 거고 아무 그 뭐가 없으니까 깨끗하다. 생각을 해서 하는 소리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기 딱 통역을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 뭐 그냥 그대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것뿐인 거지. 이렇게 굳이 이걸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지 저떤지 하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더니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그냥 이것뿐인 겁니다. 여기 대해서 있더니 저더니 하고 말을 하는 그게 이제 망상이죠, 망상. 이게 벌써 생각을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있지를 잘 못하고 그 자꾸 그걸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깨끗한 마음 바탕은 맑고 늘 고요하면서도 묘한 작용이 끝이 없다.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쓸데없는 소리죠. 사실 이런 소리가 우리가 이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들이 바로 이런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아무 뭐라고 할게 없는데, 그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벌써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의 망상 분별하던 때와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렇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뭐 깨끗하다, 더럽다, 뭐, 무슨 뭐 맑고 고요하다. 아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벌써 분별인데 어떻게 그게 맞지가 않죠, 이게. 맑고 고요하다 해도 그게 이미 분별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실제 이 자리에서는 아무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것뿐인 거지. 이것뿐인 것으로서 이렇게 뭐 활짝 껴있고 이렇게 확실한 거니까 그냥 이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여튼 이 자리 이 도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맑다 뭐 두루하다 걸림이 없다 깨끗하다 밝다 뭐 깨어있다 이런 소리들이 하여튼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분별 없는 걸또 분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 보면 그냥 이것뿐인 거지. 그냥 이것뿐인 겁니다. 이것뿐. 뭐 이러니 저러니 예, 말할 게 없고. 그러면 뭐매 순간 뭐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밝고 딱 이렇게 예. 드러나 있을 뿐이고 뭐딴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하나가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글로 쓸라 하다니까 자꾸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경전을 보면은 뭐 아주 구질구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한마디로 끝낼 말을 수천마디, 수만마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선은 단도직입으로, 단도직입 촌설 살인, 이게 다 선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간단하게 딱 끝을 내고, 한 방에 말하자면, 한 방에 모든 게확 밝아져서 더 이상 다른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게 안 맞는 거라 그게. 여하튼 이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가 이게 분명하냐 아니냐 그거지 이게 뭐 어떻다 뭐 주인공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슬간이 가르침을 받고서 문득 크게 깨달았다. 진짜로 탁 체험을 했는 건지 아니면 막 그냥 이해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는 대궐로 돌아가서 표를 써서 육조의 말을 황제께 아뢰었다. 그해 9월 3일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육조대사를 칭찬하며 말했다. 스님께서는 늙음과 병을 핑계 삼아 서울로 오는 것을 사양하고 산에서 짐을 위하여 돌을 닦으시니 나라의 복받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치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 삼아 비아리 성에서
대성을 크게 드날리고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말을 전하며 뿌리법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설간 이스님께서 가르치신 열의 지견을 전했습니다. 짐은 선을 쌓은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듯이 오랫동안 성근을 심은 덕분인지 마침 스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펼치는 최상승의 도노 법문을 만났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우르르 받들고 감사함이 끝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가사와 수정으로 만든 바루를 바치고는 소주 자사에게 칙서를 내려 절을 손질하게 하고 대사의 옛날 집을 구근사라는 절로 만들게 했다. 이제 뭐별건 없고 불이법을 전했다 하는 이제 그런 대성법입니다. 그다음에 최상승의 도노법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최상승이란 말은 이제 뭐 선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뭐 경전에도 나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소성 대성 그 위에 뭐 최상승 이제 소성 대성 불성 최상승 하여튼 뭐 최고다 이 말입니다. 최고. 이제 그래서 최상승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이제 불법을 가리키는 불법 그 수레란 뜻이니까 중생을 해탈의 땅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수레 이런 등 이제 불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최상이라는 것은 가장 뛰어난 불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게 이제 도노법문이다 하는 것은 도노법문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뭘로 깨치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도노란 것은 그냥 도는 즉각 이런 말이고 갑자기 이런 뜻이거든. 갑자기 깨치는 그런 법문이다. 뭐 수행을 해서 차근차근 단계단계 올라가는 그런 점수식이 아니고 도노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도노법문이라는 게 이제 일하기도 하고 이제 또 남종 돈교란 말도 썼어요. 육조법을 남종 돈교라. 육조가 이제 남쪽 사람이고 남쪽에서 활동했으니까 남종이라 그러고 돈교라 도노법문을 돈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말 끝에 그냥 뭘로 깨치는 이게 이제 육조의 선입니다. 여기는 무슨 수행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동교 법문이고 도노 법문이죠.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육조 스스로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육조가 자기가 뭐 어디 무엇을 오랫동안 수행해서 깨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경전 금강경 이런 소리 한마디 듣고 바로 깨쳤으니까. 이제 그 경험에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 법을 가르쳤고 이제 그 문화에서 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이게 이제 우리 선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나 그냥 그 말만 들으면 다 깨치는 그런 말이 한마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밀스러운 말이 한마디 있는데 누구든지 그 말만 들으면 다 깨달아. 그런 말이 있으면 이 세상 60억 인구를 다 깨닫게 할수 있죠. 그 한마디만 말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원하는 사람에게 아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언젠가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노법문도 결국 이제 그런 건데 어떤 수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건 아니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거나 아니면 설사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막 이렇게 이런 깨달음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스승 없이 혼자서 막그 이런저런 법문도 들어보고 또 이제 뭐 책도 보고 또 자기 혼자서 늘이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은 그런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어쨌든 간절하게 한번 깨닫고 자는 그런 원이 있으면은 그 결국 자기 마음이 그런 원에 대해서 하나의 뭐 반응을 한달까? 소식을 전한달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마음이 이제 마음에서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줄탁동시란 말을 하죠. 하기는 그 줄탁동시를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이제 병아리가 계란이 병아리로서 이제 부화를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란이 안에서 처음에는 뭐 흰자 노른자 있다가 그게 이제 점차점차 병아리 모양을 갖추고 드디어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쯤 되면은 안에서 이제 그 알껍질을 이렇게 깨려고 하는데 아직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부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깨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깨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게 밖에 어미닭한테 눈치가 딱 오면은 어미닭이 살짝 한번 딱 밖에서 쳐주면은 안 밖에서 치는 것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들어맞게 되면은 알이 깨진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력의 90% 이상은 그 병아리에게 있는 거죠. 병아리가 아직 부활 그 때도 안 됐는데 밖에서 쪼아줘봐야 계란이 안 깨집니다. 그게 최근에 그 연구 결과 보니까 이게 달걀 껍질이 말이에요. 처음엔 두꺼웠다가 이놈이 병아리로 되면서 껍질이 자꾸자꾸 얇아진대 그 껍질에 있던 그런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병아리 뼈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껍질이 자꾸자꾸 얇아져가지고 나중에 병아리가 되면 아주 껍질 얇게 돼가지고 이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과학이 그렇게 밝혀낸 거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그냥 알았어. 그냥 그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병아리가 지금 나올 때가 다 돼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걸 껍질을 칠때 그때 밖에서 살짝 두드려줘야 껍질이 깨져버리고 이제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공부도 좀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스스로의 그 열망이나 열정이나 자기가 어떤 그런 원이라든지 이런 게90% 이상 작용을 하고 이제 선지식이 거기서 살짝 한번 이제 자극을 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무슨 방법 같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병아리가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뭐 달게 됩니까? 계란이 수행해서 병아리가 됩니까?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도 우리가 자기 마음이 깨닫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늘그 뜻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마치 계란이 병아리가 되듯이 그런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득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문득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도노법문이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도노법문이 이제 이 선에서 이 특히 이제 육조 스님이 자기 경험적으로 뭐 그거를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전해가지고 그 바람에 중국에서 불교가 크게 다시 부흥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도 중국 일본 한국 이 동남아 이 베트남까지 이쪽은 다 이게 선종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분사라고 하는 절은 지금은 있는데 지금은 절 이름이 구분사는 아니에요. 저 무슨 뭐라더라. 하여튼 뭐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거절은 지금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다음에는, 법문대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분인데, 요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의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육조스님의 말씀이라면은, 육조스님이,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승불교 요점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선적이라기보다는 요건 조금 이렇게 교학적인 내용입니다. 육조대사께서 하루는 문인, 법회, 지승, 법달, 신의,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등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여기 나온 이 사람이 원래 육조의 10대 제자들인데, 후대에는 이름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실제 육조법을 융성시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남학 회양, 그 다음에 청원 행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때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재밌는 건데, 공부 잘한다고 막 인정받은 사람은 오히려 후대에 큰 영향을 못 끼쳤고, 별로 뭐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별로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나중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재밌는 그런 그 내용이 그래요, 보면은. 요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원래 10대 제자들이거든. 그대들은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내가 죽은 뒤에 각자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죠. 법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말하자면 설법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설법하는 요령이 뭐냐고, 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스스로 깨쳐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요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을 전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교학적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대승불교의 그 교리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조단경이 단순히 선어록이 아니라 경전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승불교의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불법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야 이제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을 깨치게 이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앞에서 설간한테 얘기한 거, 다만 좋고 나쁨을 전혀 생각하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더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거를, 그 분별을 이렇게 벗어나야 거기에서 불의 정도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승불교의 그 연기법, 불의 중도, 공 하는 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모름지기 삼과 법문을 제시하고 36대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추고 할 때에는 양쪽을 벗어나라. 삼가 본문 36대 법은 뭐 뒤에 쭉그 열거가 되어 있고, 그 요점이 뭐냐면은 드러내고 감추고 할 때는 양쪽을 벗어나라. 양쪽을 벗어나라고 하는 게 여기 요점입니다. 양쪽을 같이 세우면은 이거는 분별이 되죠. 그럼 양쪽을 벗어나면은 불이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모든 법을 말하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마라. 양쪽을 벗어난 게 바로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성은 곧 불이법이다라는 말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성이 뭐냐? 자성은 바로 불이법이다. 그래서 육조단경 전체는 이 자성 법문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성이 뭐냐면 불이법이에요. 그럼 불이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할 수 없지만은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대성법이고, 이게 뭐 중관이나 유식에서 말하는 대성법입니다. 이게 뭐 화엄에서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화엄에서는 이걸 이제 자성 연기법이라 해서 뭐 이게 하여튼 이게 자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하면은 세상이 다 분별되는 세상이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하나의 자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둘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성에서 법계 실상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거죠.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자기가 톡 하고 깨달을 때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불이법이니 자성이니 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말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고 분별이지. 실제로 이게 이렇게 통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없고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절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서 이렇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지. 아, 이게 뭐, 불이법이다. 무슨 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법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건 좀 생각이죠.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쓸 때는 그렇게 말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말들이에요. 모든 법을 말하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마라. 요거는 뭐냐? 육조단경 전체를 육조선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듯이 말해요. 육조단경 전체를 보면 한결같이 늘 자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성이 뭐냐면 불이법문이고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불이 중도가 바로 자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경은 정확하게 대승불교입니다. 무슨 뭐 노장 사상인 걸뭐 어쩌고 그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대승불교예요. 네, 그 내용이 보면은 모든 법을 말하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 불법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말을 하되 모두 짝을 이루게 해서 서로 상대되는 말을 해라 이거예요. 오고 감에 서로가 원인이 되게 해서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을 모두 제거해라. 그래서 다시는 갈 곳이 없게 하라. 이게 바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있음과 없음.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대해서 일어나죠. 있는 것은 없는 게 아닌 게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있는 게 아닌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음은 없음에 의해서 있음이 되고, 없음은 있음에 의해서 없음이 되지. 이게 바로 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상대해서 일어난다. 이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연기란 말 대신에 대법이란 말을 썼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그 둘을 동시에 놔버리라 이겁니다. 둘을 동시에 붙잡고 있으면 동시에 일어나지만 동시에 놔버리면은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죠. 그러면은 이쪽인지 저쪽인지 갈 데가 없어. 머물 데가 없고.
그걸 불의법이라고 중도라고 그러고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승 불교의 요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은 말을 하되 모두 짝을 이렇게 하라 이 말은 연기법을 써라 이 말입니다. 연기법을 써라 이게요. 짝을 이렇게 해서 서로 상대되는 대법을 취해라. 대법이 바로 연기법이에요. 이성과 없음 이런 식으로. 이것과 이것 아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되게 해라.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면서 있다 없다 얘기하면서 서로가 원인이 되게 서로가 떨어지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연기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되기 위해서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을 모두 제거해라. 그럼 놔버리면은 양쪽을 같이 이렇게 서로 의지를 하고 있다가 의지하는 것을 자체를 놔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마음이 머물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분별할 게 없어. 이게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의 삼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중국에서 최초로 생겨난 종파입니다. 그게 중론, 백론, 십이문론이라고 하는 걸 삼론이라는데 그 삼론은 중도 사상을 말하자면 이 불의 중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 삼론종에서 제일 중심되는 이렇게 논서가 이게 삼론이라는 것은 중론, 십이문론, 백론 해가지고 세 개 논서라 해서 삼론입니다. 구마라집 문화에서 생겨났어요. 구마라집이 그 삼론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삼론종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중론인데, 중론은 불의 중도를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굉장히 어려워요, 책이. 근데 그 어려운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중도, 중론, 이 중관이라고도 하고 중도로 중도라고도 뭐 중론이라고 이 중관하고 유식하고 두 가지거든.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교리는. 이 중간의 요점이고, 이게 유식에서는 이제 뭐 설명 방식을 달리할 뿐이지, 역시 똑같은 불의 중도, 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선은, 도가 뭐냐, 똥막대기다. 뭐, 불교하고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대승불교, 불교의 그 핵심, 이 분별을 넘어서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연기적 중도 공, 뭐 불이 이런 개념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둘을 연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둘, 연기적 관계이니까 그 둘이 아니게끔 해버리면은 그게 불의 중도가 되고 그게 바로 공이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얘기입니다. 서로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은 연기란 말이고. 그리고 넘어서 버리면은 제거해 버리면은 다시는 갈 곳이 없다 이 말은 머물 곳이 없고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육조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지가 배워서 알았다기보다도 스스로 터득한 것 같은데, 이 앞에 육조 단경에 육조가 이 얘기를 최초로 한게 누구냐 하면은,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밤중에 바루하고 옷을 벗고 인가 받고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이 있거든. 자기를 쫓아와서 잡은 사람. 도맹선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바로 때문에 온게 아니고 법을 좀 알려달라 했을 때 처음에 말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당신의 면목이 어디냐?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조는 자기 깨달음이 이 대승불교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 배워서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저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결국 이건데 이거는 뭐가 아니다. 뭐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되고 뭐 마음이라 해도 안 되고 육체라고 해도 안 되고 뭐 깨달음이라도 안 되고 뭐 어리석음이라도 안 되고 이건 뭐가 아니다.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승불교를 뭐 우리가 경전 보면 막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그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이 바로 이제 이거를 더 세련되게 더 효율적으로 말하도록 이렇게 된게이 선인 겁니다. 그 얘기가 이게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슨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선은 그 불교의 그 요체를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어떤 뭐 신기한 그런 뭐 신비주의 체험 그런 게 아니에요. 불의 중도를 실현하는 게 선입니다. 이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체험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뭐가 없어. 아무 뭐가 없는데 뭐 이제 뭐 어디에도 뭐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 머물 그런 것 아무 그런 분별이 없거든. 근데 활짝 깨어 있고 할일다 한단 말이에요. 할일다 하고 활짝 깨어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다 할까? 이 균형이 잡혀 있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도 쓰러지지 않고 있다 할까? 이제 그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그걸 뭐 입체개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보다도 옛날 선사들은 그걸 뭐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균형이 잡혀 있어요. 외나무 다리 위를 안 떨어지고 걸어가려면은 그 정확하게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나 저쪽으로 떨어져 버리면 분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분별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어, 여기는. 그런 게 없다고.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분별을 해버리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떨어질 가능성이 늘 있죠. 말하자면 막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요쭉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지만은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불의 중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삼과 법문은 음계 입이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이니 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하고 같은 말입니다. 온이라고도 번역되고 음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색수상 행식이다. 입은 12입이다. 이거는 우리가 12처라고 합니다, 보통. 바깥의 육지는 색성 향미 촉법이고 안의 육문은 안입이설 신의 의다. 이거는 그냥 우리 그저 불교 교리의 기본으로 나오는 말들이죠. 계는 곧 18계이니 육진 육문 육식이다. 이거는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아주 기초적으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인식된 세상이냐, 요거는, 이 내용은 사실은 여기 무의식하게 가까운 내용인데, 육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육식이. 그래서 이제, 안식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색깔이 의식되고 있다 하는 것은, 주관, 안쪽에 이 감각으로서의 눈이 있고, 그 감각 대상으로서의 색깔이 밖에 있고 그 사이에 그 눈과 색깔이 만나서 그 사이에서 색깔을 이라는 우리가 색깔을 알게 되는
그 의식이, 색깔이라는 의식이 발생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의 설명은 사실은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무슨 색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아, 여기 눈이 있고 밖에 색깔이 있는데, 눈이 색깔을 보고서 내가 색깔을 아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18개라고 하는 겁니다. 눈뿐만 아니라 뭐 안이비술신이니까 6가지, 삼육십팔이죠. 이거는 이제 뭐별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육식을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불교 교리의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계는 곧 18계이니 육진 육문 육식이다.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제8식인 함장식이라 일컫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육식이 안이비술신이 색성향미 촉법인데, 그러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은 생각 같은 겁니다. 생각. 생각이란 느낌, 감정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의식이죠, 의식. 그게 이제 육식인데, 제7식은 뭐냐 하면은 이런 의식과는 좀 다른 거고, 나다 하는 그 의식입니다. 나다 하는 그 의식을 제7식이라고 그러고, 이제 제8식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의식들이 나타나는 근본 바탕, 그걸 이제 자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제8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 바탕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그거는 이제 뭐냐 설명을 하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일들은 뭐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뭘 보든 뭘 듣든 무슨 생각을 하든 뭘 느끼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걸 뭐 제8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제8식인 바탕은 공입니다, 이게. 뭐 무슨 그런 물건이 있질 않아요, 이게. 그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8식이 바로 자성이다. 자성은 불이 중도고 공이거든요. 만약 생각하여 헤아린다면은 곧 7식으로 전변하니, 이제 나다 하는 게 헤아리게 되니까. 생각하여 헤아린다면 거기는 주인공, 헤아리는 주관인 나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제7식이에요.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을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뭐 내가 느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18계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식, 7식 이 전부 다 이 자성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만약 자성이 삿대면은 18가지 삿대를 일으키고, 자성이 바르면은 18가지 바람을 일으킨다. 무슨 얘기냐? 자성을 깨닫지 못했어.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두우면은 이제 안이비설신의 그제 육식, 그 육식하고 칠식 나다. 그러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의식, 그다음에 나다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분별되고 있는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거기에 끄달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제8식이라고 하는 근본 바탕에서 일어나고, 그 근본 바탕은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바탕 제8식을 깨달아야 여기에 이제 제7식에 우리가 구속받지 않고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식의 핵심입니다, 이게. 유식하고 핵심을 얘기해. 앞에는 중간하고 핵심을 얘기했고, 이게 유식하고 핵심이라. 육조선사가 이런 거 보면은 뭐 대승불교 공부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육조선사의 말이 만약에 맞다면은,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끼워 넣었는지 모르지만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대승불교의 그 중간과 유식학을 요약해가지고 그대로 딱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예? 그 이제 유식에서는 우리 이거를 이제 그 대원경지라 그래 가지고 큰 거울과 같은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타나는 온갖 색깔, 이제 거울은 색깔밖에 못 비추니까 색깔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거울 속에 나타나는 온갖 색깔과 온갖 모습만 알면은 그게 우리 그게 끄달리죠. 근데 그게 전부 나타나는 게 거울에서 나타나고 거울 자체는 텅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거울을 깨달아 버리면 아무리 온갖 모습이 나타나도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대원경지라고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 좌성 제8식의 이 공임을 깨닫게 되면은 이 체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유시가 요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이제 요 부분은 하여튼 이 선의 대승불교의 요점을 요체를 못 벗어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한 겁니다. 아마 이걸 넣어놓은 것 같아. 굉장히 선적이지 않고 교학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18계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되는 세계는 이 분별 없는 공, 불이 중도인 이 공, 자성, 이걸 벗어나는 게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화엄에서는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이요. 그렇게. 이런 이 공을 나타내고 자성, 일체는 온갖 분별 세계.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반야신경에서는 뭐 오온이 공이 그거는 18계랑 하고 오온이나 18계랑 같은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실제 다른 게 없어요. 오온이 공이고 공이 오온에 대해서 공은 일이고 오온은 다섯 가지니까 일적 다요 다적 일이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리는 다 이래 돼 있어요. 다. 이제 뭐 말로서 이걸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건 그냥 억지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 실제를 억지로 말로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실제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통용하면은 그냥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자유로운 거죠. 자유롭고 항상 깨어서 뭐 헷갈리지 않고 이런 게 이제 실제 생활인 거고 실제 법인 거고 이걸 표현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중간이니 유식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매우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모든 84,000 가지 법문이 다이 하나의 경험 속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걸 풀어 쓰면은 그래 84,000 가지 법문이 되는 거고 그냥 생활 속에서 살면은 그냥 뭐한게 법인 걸 뿐인가 뭐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냥 늘뭐온 세상에 항상 뭐 이런 당연히 이런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라 선은 이래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이런 교리를 단 한순간에 뭘로 깨쳐서 그게 실현이 되는 게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성이 만약 삿대면은 여덟 가지 삿대를 일으키고, 그죠? 자성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면은 이제 열여덟 가지 분별 세계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삿대게 되고, 자성이 바르면은 열여덟 가지 바람을 일으킨다. 자성을 깨달아 자성이 항상 이렇게 밝으면은 열여덟 가지 온갖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항상.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요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사용하면 중생이 사용하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사용하면 부처가 사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말입니다. 선과 악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망상하는 게 나쁜 것이고 불의 법문에 이렇게 개합이 돼서 걸림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나쁜 마음 좋은 마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나쁜 마음을 품고 사용하면 중생이 사용, 분별 망상하는 것이고, 좋은 마음을 이 글자가 선악이니까 뭐 나보다 좋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네. 좋은 마음을 품고 사용하면 부처 사용. 그럼 뭐 항상 불이법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쁜 마음을 쓰든 좋은 마음을 쓰든 이 사용은 무엇에서 말미암는가? 모두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결국은 그냥 이 하나뿐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망상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냥 단지 근본 바탕은 일 하나뿐인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망상을 해. 그래서 뭐 분별 중생이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뭐 사물을 쫓아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거 하나뿐인데. 그래서 이뭐 우리가 그 교리 배우는 사람들은 뭐 유식 배우는데 7년 걸리고 뭐 중간 배우는데 3년 걸리고 뭐 옛날에 뭐 그래서 했거든. 선을 해가지고 성공부를 해서 자기가 톡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목이 생기고 하면은 유식 중간에 요점은 그대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알게 돼요. 스스로 저절로. 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교리 공부해서 깨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한번 체험을 해보면 됩니다. 그 분별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번 여기 탁 통하면은 뭐 저절로 이렇게 터득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체험을 하고 이제 교리를 보면은 막그 뜻이 있고 막 일목요연하게 싹다 보여요. 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 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뭐 헤아리고 따지고 뭐 이런 부채할 게 없어요.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이거 하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 다만 요거 하나입니다.